앉아서 창밖에 요거 1절로 다시 틀어볼게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따가 요 볼륨으로 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혹시 뮤비랑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혜리 22년 앨범 From H 처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곡 한 곡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박수! 제가 원래는 9월달에 이제 컴백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알찬 구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자라고 생각을 해서 싱글로 나만 아픈 길만 하나를 먼저 내고 계속 콘서트 하면서 앨범 준비를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콘서트 끝나자마자 바로 앨범을 내자,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실 콘서트 끝나고 놀러도 가고 싶고 막 감경은 아주 신났어요. 뭔가 좀 시원섭섭하면서 후련하기도 하고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앨범에 되게 제가 참여를 많이 했어요. 뭐 자켓 재질, 요즘 재질 많이 쓰대요. 재질 그냥 미쳤음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 뭐 무슨 그게 뭐냐고. 그 표지 종이도 하나씩 다 만져보고 두께 뭐가 좋을지.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이 가고 1집 때보다 여유는 아닌데 뭔가 조금 더 확신이 생긴 편지니까 엽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70장, 80장 중에 너무 힘들었어. 5장을 골라서 그게 이제 포토 엽서, 포스트카드로 들어가니까. 네. 근데 포토카드가 왜 좋은 거야? 그러면은 그 앨범을 이렇게 작게 찍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뽑아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그것도 맛이 달라? 아 진짜 그래서 촉촉하는 아 재질이 다르네. 이렇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70분을 위한 리미티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비를 털어 직접 한땀 한땀 디자인한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사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총 6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나만 아픈 일까지. 네. 그것도 어떡해. 처음 들려주면 너무 떨린다. 우는 법을 오! 와, 왜 떨림? 슬픈 느낌도 있고 뭔가 울컥도 하고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전 부를 때 그랬거든요.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진짜 죽기 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켜봐. 여기 주소 적고 가. 뭐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이더라도 나의 노래만큼은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고 여러분들 편이었으면 좋겠었죠. 그런 마음을 좀 담은 노래였습니다. 아무튼 이건 내일 나오면 듣던지 말던지. 저를 오늘 또 울 것 같아서 내가 영상을 안 봤는데 아씨 안 봐도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차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대하는 마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견해 차이와 강아지와 나의 사랑의 차이가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진짜 그냥 무조건 퍼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주인이 짱이고 주인만 사랑하고 이런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노래 듣자마자 다 같이 공감해주시고 이해가 바로 오는 곡인 것 같아요. 나 안 울려고 했어. 저는 그 영상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학생이 아니라 교수인 걸로 치료음악과를 나와서 졸업을 한 후에도 여전히 알바를 하며 음악을 계속 놓지 못하고 연습하고 꿈을 꾸고 있다. 사실 나도 되게 늦게 데뷔했잖아. 몇 살 데뷔했지? 네. 내가 진짜 늦게 데뷔했어. 그렇잖아 사실. 음악하는데 그렇게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앨범 내면서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치면 들어볼 수 있나? 어 진짜? 알았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마웠고요. 아, 네, 조심히 가요. 고마웠어요 오늘.